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선수 자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안 좋았었거든요. 저 처음에 홈케어 할 때 바세린 영상 찍었을 때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쪽에 여기에 검버섯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도 많았고 여기도 많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여기 주름 이렇게 처질 정도로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원래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껴서 그런 거고 근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에 이걸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 구독자가 거의 2만 명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바세린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댓글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팩을 홈케어로 제가 다양하게 해봤는데 바세린만큼 효과를 크게 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간단 주름도 정말 잔주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기미, 검버섯, 색소 침착이라든지 저희 피부에 있는 그런 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팩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집에서 가끔 쓰고요. 저는 요즘은 다른 걸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할게요. 바세린,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현미 살론에서 추출한 미강류입니다. 이 미강류는 제가 이거 500ml인데요. 이거 한 통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몇천 원이면 사시고요. 굉장히 저렴한데 가성비 갑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얘가.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오일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오일 중에서는 정말 저희가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는 게 피부에도 진짜 좋고 흡수도 좋고 효과도 진짜 가장 좋다는 걸 제가 쓰면서 들기름팩도 너무 좋고 미강류는 정말 얘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금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상 처음 찍을 때 그때부터 지금 계속 제가 수면크림도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팩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일을 이렇게나 많이 썼어요. 미강류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쓰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지난번 바세린하고 설탕 시럽하고 제가 팩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미백에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이렇게 섞는 거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오늘 지금 이 영상 같이 보시면 똑같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꿀은 알레르기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에 설탕물 그걸 같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을 준비하시고요. 바세린을 넣어줍니다. 바세린은 지금 이제 제 얼굴에다만 할 거니까 저는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한 스푼 조금 못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거 지금 요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미강류를 넣어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고체라서 잘 섞이는 것 같지 않지만 사람 체온하고 만났을 때 가장 잘 녹거든요. 그래서 많이 칠해주시면 되셔요. 미강류는 여기 지금 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미강류 없으시면요. 콩기름이나 식용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꿀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썼는데 많이 썼어요. 꿀도 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편하게 그냥 한 스푼 넣으셔도 돼요. 한 스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바세린도 가성비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미강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제가 미강류 수면크림을 수분크림을 만들었었거든요. 낮에 외출할 때 제가 발라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저희 남편이 정말 다 쓰고 또 만들어달라 그래서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하고 같이 닿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사실은 바세린을 가장 효과가 잘 보는 거는요. 효과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 바세린 하나만 바르시는 게 최고로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바세린 하나만 쓰시는 게 효과는 되게 잘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다가 달걀 노른자를 넣은 걸 제가 봤어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걀 노른자를 넣게 되면 얘가 물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마사지 효과는 제가 못 봤어요. 저도 그분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같이 넣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겉돌아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 노른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집에 있는 걸로 지금 진짜 이 천대를 받잖아요. 우리 바세린이 이게 집에서 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바세린 가져다 놓고 지금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집에 있는 바세린하고 또 미강류 없으시면 집에 있는 콩기름 두 숟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붙여보셔요. 정말 좋고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써보지 않으시면 진짜 몰라요.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좋은지 알아요. 바세린이 정말 페트롤 나툼 100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거대 분자로 만들어져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 피부에 자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 피부과에서 피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분한테 제가 의사 선생님이 그 피부과 선생님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깨끗하게 세안하고 바세린만 추천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재생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효과를 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섞으시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쪼르륵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발라볼게요. 이마 먼저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게 꿀도 그렇고 바세린도 그렇고 따뜻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굴에 도포를 하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근데 어저께까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정말 굉장히 건조한데 이 미강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메가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꿀 같은 경우는 노화 방지에 진짜 굉장히 좋고 수분을 또 저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강류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서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미백도 도움을 주고 저 진짜 여기 검버섯이 완전히 진짜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버섯도 벗어지고요. 여기에 검버섯 되게 많았어요. 여기 양쪽에 지금도 약간 여기 흉이 있는데요. 약간 꺼뭇꺼뭇한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이렇게 발라놓고요. 롤링 하거든요. 주름 완화에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발라놓고 롤링해요. 이마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지그시 여기 눌러주시면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되게 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롤링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여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 밑에 주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름도 완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꼭꼭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지금 혈액순환을 되게 많이 도와주는 곳이 이 눈 옆이거든요. 여기 양쪽에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기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것도 눌러주시고 주름 있는데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여기 요 지금 코 옆에 여기 일자주름은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위를 쳐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리프팅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저희 주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여기도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코 옆에 주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주고 아무렇게나 합니다. 이게 어떤 순서가 없습니다. 뭐 이 홈케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제 얼굴이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줍니다. 지그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주름 주름 그걸 붙였었잖아요. 여기. 근데 오늘은 붙이지 않고 그냥 발라주겠습니다. 바세린을 그냥 발라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 주름 있는 곳에 바세린을 그냥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발라줍니다. 이 미강류하고 바세린하고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 해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일반 그냥 편하게 그냥 도포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도포해 놓으시고 녹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린을 얼굴에다 바른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저는 바세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바세린으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눈 밑에 주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세린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제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바세린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교하고 뭐 이렇지는 않아도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무엇보다. 제 하이라이트 영상에 보시면 이거 바세린 처음 찍었을 때 아마 그 제 얼굴이 있을 거예요. 피부 색깔, 색감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게 이 눈 옆에 여기. 여기 이 눈 밑에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일시적이면 영상 찍을 때마다 얼굴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영상 찍으면 찍을수록 얼굴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겨울철에 피부관리 이렇게 또 보습도 주고 기미도 잡고 잡티도 잡고 색소 침착도 잡고 주근깨도 잡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중년의 나이에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주름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깊게 패인 주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잔주름은 좀 해결 이렇게 하면 또 완화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바세린이 진짜 효과가 좋으시니까 여러분들 써보시고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써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피부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세린은 이렇게 발라놓으시고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닦아내신 다음에 세안을 말끔히 하시면 되고요. 이 바세린은 혹시라도 여러분 아침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간다, 뭐 모임이 있다 이러실 때 바세린을 여기다가 도포하세요. 제가 좀 아까 이렇게 발랐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잠깐 기다리셨다가 세안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화장을 하시면요. 확실히 피부가 화사해 보이고요. 주름도 좀 감춰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사항, 유분을 반드시 없애주셔야 돼요. 바세린은. 얘는 아시다시피 기름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분이 얼굴에 남아있는 상태로 외출하시게 되면 먼지도 붙고 모공에도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얘를 발랐을 때는 반드시 일반 세안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지금 이제 영상이라서 물티슈로 닦고 타올로 닦을 건데 여러분들은 세안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시고 거기다 기초하시고 나가시면 보습에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아셔요. 나가보시면 아셔요. 왜냐면 나가서 이렇게 히터가 막 저희 사무실에 히터를 하루 종일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저희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직원들이 정말 영양크림을 가지고 와서 몇 번을 바르는 직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건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여직원 중에 한 분은 막 피부가 정말 심하게 찢어질 정도로 따갑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 안타까웠어요. 제가 바세린을 권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시고 나가시면 아세요.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저녁 때도 건조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다 녹았거든요. 제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강류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미강류 치시면 나와요. 미강류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럼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이거 하나 500ml 하나 사시면 굉장히 오래 쓰셔요. 그래서 하나 사갖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일단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닦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여기 목에도 주름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목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 제 얼굴이 옛날 전에 한 두 달 전에 어땠는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영상 다 찍고 나면 제가 깨끗하게 세안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강류가 진짜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 탄력을 줘요. 그래서 제 피부가 아까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후끈후끈하거든요. 그러면 단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탄력이 생기는 거를. 그리고 매끄럽고 그리고 보습감은 그대로 남아있고 바세린이 신기한 거는 끈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세린을 발라보시면 아시지만 발라보시면 아셔요. 끈적거리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렇고요. 제 피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 눈 밑에 저 이 눈 밑에 이쪽에 양쪽에다 이렇게 주름이 되게 심하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계속 쓰잖아요. 이쪽에 진짜 완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미강류 오일 쓰면서 이런데 색소 침착됐던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여기 지금 주름도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도 보세요. 진짜 제 목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 이 목에 주름이 두 개 있었던 거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목 보세요. 이게 목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목이 진짜 보세요. 저는 진짜 완전 바세린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 피부에 뭐라 그래야지 필러 효과라 그래나? 그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그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쓴 후기랑 히알루론산 그거를 지금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 썼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더 쓰고 여러분들한테 히알루론산이 요즘 만물상에서도 나왔었고 굉장히 핫하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또 쓰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남편 얼굴에다 그거를 발라줬는데요.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래서 오늘 집에 와서 또 한번 바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또 응용 방법이랑 또 제가 사용한 후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바세린에 대한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완전 우리 주름에 진짜 좋습니다. 저는 정말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기를 진짜 권장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